자, 이번 영상은 세븐아츠 키우기 스테이지 1티어 등급표 정리해봤습니다. 10월 중순 최신 버전이에요. 캐릭터는 0티어와 1티어로 나눌 수 있고, 스테이지 기준은 2800 이전까지, 레전드는 0에서 1승급, 유니크는 0에서 5승급 기준입니다. 자, 바로 보죠. 탱커 0티어는 루크레치아, 1티어는 와이저, 실비아, 헬레니아. 루크레치아 같은 경우 모든 스테이지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0승급도 가능하고 1승급도 가능합니다. 잠재는 치명타 확률이 좋고 루크레치아는 말이 필요 없죠. 스테이지에서 탱커 걱정 자체를 안 해도 되게 만들고 앞줄에 혼자 배치시키고 카메라까지 주면 어그로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이저 실비아는 잡몹이 많이 나오는 스테이지에 주로 활용이 되고 0승급에 레벨을 안 올리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잠재 역시 안 해도 되고 불사 탱커들로 루크가 버티지 못할 때 조커픽으로 사용이 되죠. 다음 서포터 0티어는 소이, 레이첼, 아일린, 클로에, 노호, 스파이크, 잉그리드. 1티어는 오를리, 세라, 앨리스, 델론즈, 유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소이는 중후반 모든 스테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 무속아금도 1승급은 꼭 추천을 드리고요. 잠재는 치명타 확률이나 명중, 상대 회피율을 감소시켜주는 디버퍼로 거의 대체 불가능한 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레이첼 아일리는 모든 스테이지에서 쓸 수가 있고 선 스테이지 이하에서는 0승급, 그 이상 올라가면 1승급을 꼭 추천드리고요. 잠재는 치명타 확률이 좋고 시와 공격 시 아군 전체 치명타 공중을 올려주는 버퍼죠. 필수 캐릭터로 요리를 먹고 등반할 때는 치확이 조금 낮아도 커버가 가능하긴 합니다. 평생 쓸 캐릭이기 때문에 잠재나 레벨 뭐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클로의 노우는 모든 스테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잠재는 치명타 확률이나 명중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 원거리 치뎀증 서포터로 극초반에서 중반부까지 꾸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회피율 감소까지도 있죠. 무속아금 유저는 다양한 곳에서 오래 쓰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많이 해주셔도 소이랑 같이 써도 좋죠. 자, 그 다음 스파이크는 2400 스테이지 이후 거의 필수, 거의 모든 스테이지에서 쓰죠? 0승급이나 1승급으로 활용하고, 잠재는 치명타 확률이 좋고, 아군 전체 명중률을 올려줘서 스펙이 조금 낮은 무속아금러에게 중후반 필수 픽으로 자리를 잡은 캐릭터죠? 다음 잉그리드는 모든 스테이지에서 역시 활용 가능하고, 0승급도 가성비가 좋고요. 할수 있으면 승급을 좀 많이 해도 좋고, 잠재는 치명타 확률 쪽이 좋겠죠? 딜 자체도 강력하고, 방어력 감소 디버프로 범용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후반에 정수 파밍까지 가능해서 앞으로 쭉 사용할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오를리는 근거리덱의 공속 증가 서포터로 스테이지 등반 때 취향에 따라서 픽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승급도 좋고 정수용구로 10조각 수급이 가능해서 가성비도 뛰어난 편이죠. 그리고 오를리 같은 경우 다소몹이 나오는 곳에서도 거의 필수로 사용이 됩니다. 자동 사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라 앨리스는 말이 필요 없죠. 아군 치명타 확률 증가 서포터 근거리 원거리 순으로 레이첼이 없을 때 사용을 하는데 레이첼이 있으면 등반 때는 레이첼로 교체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요리 쓸때 얘기죠. 노굴꾼 푸키는 아군 전체 이속 증가로 아스드 내리역 자동 사냥 시 고정 픽으로 거의 활용이 되는 편이고, 델론즈는 소이의 등장으로 같이 떡상한 치피 증가 버퍼죠. 무속아금은 무리하게 사용 안 해도 되긴 하지만 0승급으로도 치확 세팅이 조금 되어 있으면 소이 델론즈 조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유리 같은 경우 잉그리드를 쓰기 전 반각 디버퍼를 활용이 가능하고 유니크라서 얻기도 쉽고 가성비도 좋기 때문에 초반에 한 자리가 좀 애매할 때 넣으셔도 1인분 이상은 가능하죠. 다음 힐러 0티어 시튼인데요. 사용 스테이지는 다수몹이 나오는 곳 그리고 후반 자동 사냥에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0승급, 1승급 다 가능합니다. 잠재는 치명타 확률이나 명중, 방어력 감소 유틸성까지 가지고 있는 힐포터로 공속이 느리긴 하지만 다수몹을 타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2400 스테이지 이상에서 다수몹을 잡거나 자동 사냥에 거의 필수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딜러 쪽 근거리 딜러 0티어는 에이스, 빅토리아, 스피나, 라이언, 미샤. 1티어는 헤브니아, 세인, 리. 하나씩 보죠. 에이스 같은 경우 모든 스테이지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1승급, 그 이상 여유가 되시는 분은 5승급까지도 좋죠. 잠재는 치명타 피해가 좋고 스테이지에서 현존 최강의 메인 딜러로 자체 버프에 쿨타임 감소까지 뭐 거의 1당백 느낌이죠. 그리고 다수몹을 잡을 때 탱커를 빼잖아요. 이때 전열에서 에이스를 넣고 딜탱까지 다 합니다. 원거리덱 근거리덱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추천드려요. 다음 라이언은 초중반부 모든 스테이지 활용할 수 있고 추천 승급은 2승급 이상이고 잠재는 치명타 피해 쪽이 좋고 자체 버프 능력도 좋고 정수작으로 10조각이 수급이 가능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초중반에 활용하다 후반에는 조금 빠지는 추세긴 해요. 다음 스피나, 빅토리아, 세인, 리, 헤브니아. 유니크 캐릭터들 묶어봤는데 초중반 모든 스테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잠재는 치명타 피해 쪽이 좋고요. 초중반부에 레전드 딜러들이 승급이 낮을 때 사용이 가능한 무속아금의 빛과 같은 딜러들입니다.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해부니아, 리, 세인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긴 해요. 일단 미샤는 모든 스테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1승급 이상 돼야 쓸 수 있는데 남자는 치명타 피해쪽이 좋고 공속이 굉장히 빠른 근거리 딜러로 딜적인 부분도 강력하고 저주불과 디버프 유틸까지 가지고 있죠. 하지만 픽업을 하지 않아서 승급이 좀 어려워서 1승급 이후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자, 원거리 딜러 보죠. 0티어는 린, 키리엘, 주피, 세바스찬. 1티어는 루리, 이사벨라, 매그, 벨리카, 아리엘. 자, 먼저 린부터 보면 모든 스테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 무소과금으로도 1승급은 꼭 추천드리고요. 그 이상 과금하시는 분들은 5승급까지도 남자는 치명타 피해쪽이 좋고 에이스와 함께 스테이지 클리어 고정픽으로 원거리 근거리 상관없이 모든 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피로효과 제거로 범용성까지도 좋고 그냥 뭐 개사기죠. 다음 키리엘 세바스찬은 초중반부 모든 스테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정수적으로 2승급까지 가능하죠. 남자는 치명타 피해가 좋고 자체 버프에 높은 개수 스킬 딜로 원딜의 핵심입니다. 원거리 덱을 지향한다면 팀 편성을 위해서 빠르게 정수작을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유니크 주피 룰이죠. 초중반부 모든 스테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잠재는 치명타 피해 쪽이 좋고요. 유니크라 얻기도 쉽고 승급도 쉽습니다. 원딜을 한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면 좋고 특히나 주피는 웬만한 레전드 원딜보다 딜이 더 잘 나오죠. 아리엘 같은 경우는 초중반부 모든 스테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치명타 피해, 치명타 확률 잠재가 좋고요. 주피 룰에 이어서 원거리 유니크 3대장으로 1원효과 제거 능력까지 있어서 범용성이 좋긴 하지만 린의 등장으로 사용 빈도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벨라, 매그, 벨리카는 모든 스테이지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나 다수몹을 잡을 때 좋고요. 승급은 1승급이 좋겠지만 0승급으로도 어느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잠재는 치명타 피해, 명중, 치확 쪽이 괜찮은 것 같고 메인 딜러라기보다는 CC형 딜러로 보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벨리카, 이사벨라, 다수몹을 잡을 때는 매그가 굉장히 좋죠. 특정 컨텐츠와 특정 상황에서 초코픽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매그의 경우에는 스테이지 자동사냥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덱은 뭘까요? 현재 메타에서는 탱커는 루크레치아, 메인 딜러는 린, 에이스, 키리엘, 치와 공중 서포터로 레이첼, 라일린, 반각 디버퍼로 잉그리드, 그리고 회피 감소의 치피 증가로 소이 델론즈 혹은 소이 클로에의 명중 증가 스파이크 이런 식으로 많이 넣는데 여기서 키리엘을 빼고 오를리, 시튼, 매그, 벨리카 정도로 스위칭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메타에서는 아래 영웅들로 한두 명 정도만 변동이 되고 거의 종결 느낌이 나죠. 하왕 딜러 둘에 나머지 서포터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빙팁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구글카드 이번에는 5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한은 10월 2일부터 10월 29일 일요일까지고 당첨자 선정 기준은 꾸준하게 댓글 적어주시는 분 혹은 컨텐츠 혹은 영상 소스 댓글에 추천해주시는 분을 이달 말에 3분을 뽑아서 구글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10월 30일 무빙TV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드릴 거고 게시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수고요. So can we just love